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한일포토 콘테스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포토 콘테스트는 사진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장을 넓히고 관광진흥과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에는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과 함께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의용에 참가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3年ぶりに、こうやって対面で、本、授賞式の、取り行いますけど、大変、嬉しく全部で 1600名 の方々から、作品数で 5500 もの作品が寄せられたと伺っております。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在最終日本国総領事館は今回初めてこのコンテストに共催とし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상장, 나가사키 현상, 김상구님. 귀하의 작품은 제9회 한일포토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부상으로 유쿠오텔 리조트 이시로위치 숙박권 및 현상금 세트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테스트와 한인석 특산품 세트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으로 시카타형 면회 세트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으로 여행 상품권과 아오보리 디저트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크레아상입니다. 옵션 시험 파워링크가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창훈様の 반지기海岸に咲いた花유 시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회 협력국 오성엽 부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청정의 수여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 오성엽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 상장 제주 특별상은 부산으로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吉村民家さんの資産類へ、オンリー日本へと帰る。はい、今回ですね、実は地元で、パラグライダーをする町がありまして、そちらが、写真を撮りに行った時にですね、いい写真が撮れたので、何かコンテスト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調べさせてもらって、それで、そこは韓国との姉妹都市だったんで、 今回ですね、その調査というか調べてる時に、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があるというのを知りまして、一応その写真も一緒に応募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はい、こちらの写真ですけれども、朝5時過ぎなんですね。で、日本の全国からですね、ここは有名なところなんで、 50人ぐらい集まってたんですね。で、私場所取るところがなかったんで、後ろの方からですね、その皆さんの撮られてるね、熱心な写真を撮ろうと思って、今回こ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いました。まあ、私はですね、四季の写真を撮るのが趣味なんですけれども、機会があればフォトコンテストにもいろいろ応募したりしています。 今回ですね、せっかく来させていただいたので、昨年人がたくさん亡くなられたイテウォンの方にも朝ご冥福をお祈りに行ってまいりました。あと、今回私韓国ドラマが好きなので、あちこちですね、名所を巡らせてもらおうと思っており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송 요시무라입니다. 이번 평창식에 서울에 초대 주태소 메이용고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엔 나라야는 살고 있습니다.
나래 안에는 아름다운 문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금 받은 산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직 이번에 오지 않은 분, 아직 나래 안에 오지 않은 분, 꼭 한번 온기 바라봅니다. 대기 나라는 사월을 짓자납니다. 만기한 벚꽃이 여러분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뽑힐 줄 모르고 그냥 가볍게 지원을 했는데 뽑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유명하게 된 계기가 배우분이 가셔가지고 한번 가볼까 하게 돼서 지금 남편이랑 첫 여행으로 간 거죠. 처음에 가봤을 때 너무 인상 깊어서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돼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본 느낌을 살리려고 하고 그거를 보정으로 좀 많이 살려서 내가 본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본 여행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못했을 때 다른 이제 국내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아, 일본을 가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찍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역시 교통수단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은 교통수단을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좋은 일본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통사진을 주제로 하여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족여행으로서 일본을 가게 된 때였습니다. 일본을 처음 갔으니까 도쿄에 있는 하코네 온천을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여기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 형태의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열차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이 케이블카라는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올라간다는 모습을 강조하는 구도로 한번 촬영을 해보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여기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싶은 곳을 이제 차나 아니면 버스나 기차 탈 때 지나가면은 그 위치를 기억해두고 그 위치로 가는 걸 이제 지도 길찾기로 해서 찾아간 다음에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도 그냥 단순하게 이동할 때 하나의 장면으로 촬영한 건데요. 덕분에 제가 여러 장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괜찮은 구도의 사진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일본 여행이 전국 여행이었는데요. 일본 전국 여행 때 일본 최북단인 와카나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와카나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최북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냥 극단점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번에 와카나이 소야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를 찍었구나라는 그 좀 각별한 마음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곳의 기억이 상당히 저한테는 일본 여행 중에서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本コンテストの受賞作品は11月30日からこちらシルクギャラリーにて展示しております。 그럼 공동주최 및 후원기관을 대표하여 매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일본 국제교육이든 서울문화센터의 하토 타케시 소장님께 축사 말씀을 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해외순회전 요괴대행진 일본에서 온 신비한 요괴들이 개최됩니다. 요괴대행진 일본에서 온 신비한 요괴들에서는 벨마키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그림과 위시키에라는 다양한 색으로 찍어낸 우키요의 판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각종 완구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일본의 요괴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문화를 보더라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요괴 역시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캐릭터 중 하나로
각종 이야기 속에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면서 요괴들도 점차 공포심을 덜어내고 장난기 많은 친구 같은 존재로 바뀌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괴담을 즐기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 TV나 극장에서 요괴들을 다루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요괴들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신비한 요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회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부터 2023년 1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관입니다. 전시 장소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 갤러리입니다. 관람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